윌시 피니시지. 무슨 시윌 피니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 네. 똑같은 그다음에 자, 그래서 그 네. 소설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래? 그 소설이니까 무엇이요? 어, 그래서 What what are you going to 뭐? 야, 하다마다 going to read? 우리는 읽을 계획이다. We. 우리는 읽을 계획이다. 네. We are going to read. 너희들은 읽을 계획이니? We are going to read? 우리는 읽을 계획, 뭐, 정신 차려. 아, 예. 우리는 읽을 계획에다가 답하는 말이야. 그럼 너희들은 읽을 계획이니? 네. 우리는 읽을 계획이다. We are going to read. 너희들은 읽을 계획이니? Are you going to read?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규칙 중에서 뭔데? 비동사 are요. 그러니까 we are 했으니까 are you? 네. 라고 물어보면 될거 아닙니까? 네. What are you going to read? What are you going to read together? 너희들 함께 무엇을 읽을 네. 계획이니? 그 소설을 읽을 계획입니다. 예. 그 다음에 그는 방과 후에 무엇을 할 계획이니? What is he going to play after school? 오케이. 그건 무엇을 플레이할 계획이니고요. 네. 무엇을 할 계획이니. What? 축구할 계획이다. 네. What is he going to? 그러니까 does after school? be going 네. to 네가 아, 설명했는 거 나. 한번 다시 한번 하나씩 볼까? 원형 do입니다. 어? 네. do. 그는 무엇을 할 계획이니 방과 후에? What is he going to do after school?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 빼먹고 뭐 할래? 어? 예. 너는 뭐할 계획이니? What are you going to do? What are you 아니, going to? 네. 아, 아니야. 아니, 아니, 맞아요, 맞아요. 그럼 위에 걸 그는 뭐할 잘못했어요.계획이니? What is he going to do?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비동사 is요. 근데 축구라는 대답만 듣고 싶었으면, 만약에 축구란 대답만 듣고 싶었으면 What is he going to play? 였는데 축구하다란 대답 듣고 네. 싶으면 뭐할 건데? 왓 하다시 do를 써야 될거 아니야. 네. 그다음에 저는 내년에 고등학생이 될 건다가 이렇게 돼 있네. John 네. will be a high school student next year. 그래서 고등학생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이니까 네. 저는 내년에 무엇이 될 건가요? 라고 묻는 말은 What will Chan be a 비비비 next year. What will John be? Next 무엇이 year. 될 거니? Next year. What 네. will John be? 이거 또 그래야 돼? John will be.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규칙 중에서 뭐야? 양념시 위기요. 그러면 또 이거 일로 보내면 묻는 말 네. 되잖아. 이거 네. 안 했냐? 했었어요. What will John be next year? 내년에 뭐가 될 거냐? 네. 알겠습니까? 예. 오케이. 그래서 그 통문장하고 그다음 불규칙 동사는 하고 있나요? 네. 오케이. 불규칙은 못했는데 통문장은 했어요. 오케이. 불규칙도 얼른 하세요. 넵. 수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